네, 간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.66%까지 올랐습니다.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. 이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휘청였고 우리 증시도 오늘 IT 대표주를 비롯한 성장주가 급락 중입니다. 미국에서도 3월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뉴스 체크하고 또 수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요.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좀 기술주에는 네. 부담이잖아요. 근데 미국이 또 잘 갈 때는 우리는 절반만 따라가고 또 미국이 안 좋을 때는 또 악재가 두 배, 세 배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. 네, 억울하죠. 네, 억울해요. 네, 일단 미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이제 상승세,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기피되고 있고요. 이제 안전 자산 쪽으로 조금 이제 좀 이동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. 금리 인상이 이제 예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지금까지 뭐 IT 관련된 그리고 성장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한동안 좀 구간 조정이 좀 길게 있습니다. 그런 흐름이 오늘은 좀 강하게 더 나타나고 있고요. 그 부분에서 이제 성장주 는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뭐 IT 쪽은 사실은 12월부터 좀 잘 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실 좀 단기적으로 좀 피로감이 좀 있었다. 여기에 좀 맞물려서 같이 좀 빠지는 모양새가 좀 나오면서요.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좋지 못하고 있네요. 네. 네. 또 코로나19 그 네. 팬데믹 상황 이후로 또 플랫폼주가 아무래도 네. 좀 재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더 네.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궁금한 게 규제 이슈가 또 한창이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. 근데 이 부분도 아직 완벽하게 해소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완벽하게 해소라기보다 규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에 따라서 그냥 급락이 나오고 나서 사실 반등이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여기에는 규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안 좋아졌다거나 그런 부분보다 사실 지금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제 종목별로 좀 가져가 보게 된다면 오늘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좀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네. 있습니다. 오늘뿐 아니고 최근 들어서 사실 좀 큰 폭의 조정 구간이 좀 길게 나타나면서 사실 뭐 좀 반등의 모습이 좀 쉽지 않은 모습을 좀 네. 보여줬었고요.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작년 같은 2020년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시작해서 사실 플랫폼 대표주로 이제 급등을 했다가 사실 전반적으로는 실적은 여전히 좋습니다. 하지만 이제 자회사들이 하나씩 상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좀 하나씩 좀 떼어주는 네. 느낌이 나오면서 사실 카카오는 약간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여기에 올해 같은 경우도 자회사의 상장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.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두 회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또 좀 큰 덩어리들이 또 빠져나간다.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카카오의 주가 매력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모회사의 디스카운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그래도 카카오 주가가 11만 원에서 12만 원대는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10만 원 선을 약간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10만 원 선이 만약에 좀 뚫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흐름 자체가 좀 반등이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최근에는 수급 면에서도 좀 균일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 역시도 지금 좀 적습니다. 많이 줄어든 모습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관심이 일단 뭐 IT 반도체 쪽으로 좀 쏠렸을 때 같이 좀 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조금을 좀 홀대받고 있는 분위기가 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뭐 네. 오늘 네이버보다도 카카오가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. 네이버가 네. 2%대, 또 카카오는 5%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, 네이버는 뭐 닷새 연속으로 이제 줄 네. 하락이 그러네요. 나오고 있고, 네. 카카오는 이틀째 하락입니다. 근데 사실 이럴 때 이제 네. 기술주들 좀 저가 매수를 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. 약세장에서 그죠? 들잖아요. 네. 네. 저가 어떨까요? 매수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, 지금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반등을 하느냐에 대한 신호를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지금 한동안 좀 충분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 쉽게 네. 지금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은 네. 지금 이제
투심 자체가 좀 약화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. 특히나 개별 모멘텀을 개별 기업 이슈로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자회사들의 상장이 좀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좀 동력이 좀 부족하고 이미 상장되어 있는 사실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,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카카오 그룹주 자체에 대한 좀 힘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.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바로 접근하시는 전략보다는 좀 더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사시더라도 반등 신호를 확인하고 나서 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사실 카카오, 네이버 같은 이런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 수급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와주는 좀 신호가 좀 포착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이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2월 이후 계속 좀 계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